자, 지금 시장에서 상승하고 있는 종목들, 하락하고 있는 종목들, 특징 종목으로 시장 분위기 한번 파악해 볼까요? 한화투자증권 송도 IFEZ지점 이대희 과장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이 과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먼저 상승 특징주 짚어 주십시오. 네, 금일 오전상 상승 특징 첫 번째 종목 두산중공업입니다. 현재 1,000원 상승한 4만 5천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산중공업은 금일 정부의 원자력 발전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 해소 기대감에 강세 시현 중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제5차 정제 수급 계획에 확정된 원전 6기를 기존 계획대로 건설하기로 결정하면서 현재 23기가 가동 중인 원전은 2024년까지 11기가 늘어난 34기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원전과 관련된 정부의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 우려가 이번 정부의 결정에 따라 다소 해소되면서 신규 수주 실적에도 긍정적일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올해 들어 1조 3천억 원의 베트남 발전소 수주와 함께 이번 정부의 원전 계획 발표로 인해 안정적인 매출이 기대되는 두산 중공업은 2년간 지속된 장기 하락이 점차 둔화되면서 최근 4만 원권에서 바닥을 다지고 있습니다. 금번 모멘텀으로 121선 돌파에 성공한다면 5만 원대까지 추가 상승 가능한 종목으로 낙폭 가대 종목인 두산중공업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다음 상승 특징 종목은 아비코전자입니다. 아비코전자는 삼성전자의 신규 휴대폰 수혜 전망에 가격 제한폭까지 상승했습니다. 아비코전자는 최근 갤럭시 S 시리즈의 납품이 늘면서 자동화 설비 위주로 증설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 스마트폰의 판매량 증가와 함께 올해 영업이익은 68억 원으로 전년 대비 급증한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할 전망입니다. 칩 인덕터 생산 전문 업체인 아비코전자는 고부가 가치 제품인 시그널 인덕터가 삼성전자의 신규 모델인 갤럭시 S4에 공급될 예정이라고 알려지면서 실적 기대감과 함께 급등세에 시현하고 있습니다. 주요 이평선들의 지지를 받으며 원만한 조정을 거친 후 오늘 거래량 동반하며 급증한 아비코전자는 단기 추가 상승이 가능해 보이는 종목이지만 단기 급등으로 인한 차익 매물 주의하면서 매매에 대응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두 종목이 추가 상승 가능성이 한 종목은 높고 하나는 더 조금 조심을 해야 된다 이런 전략들이 나오고 있는데 하락하고 있는 종목은 어떤 것들을 꼽고 계신지요? 네, 금일 하락 첫 번째 종목 현대해상입니다. 현대해상은 550원 하락한 31,850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금일 현대해상을 포함한 보험업종과 증권업종 일부는 3월 결산으로 인한 배당락으로 인해 약세 흐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작년 1,350원이라는 높은 배당금을 지급했던 현대해상은 올해에도 5%대의 배당금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되는 고배당 종목입니다. 최근 저금리 시대에서 높은 배당을 지급하고 있는 종목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현대해상은 배당을 앞두고 소폭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낮은 금리로 인한 현금 운용의 어려움과 봄철 졸음운전 사고 사망률이 급격히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 또한 악재로 작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금일 하락으로 21선 하락 돌파한 현대증권은 향후 21선 재탈환에 성공한다면 추가적인 상승이 기대되는 저평가 종목으로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금호산업 하락 특징 종목입니다. 금호산업은 현재 7%대 하락한 15,050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금호산업은 감자와 주식병합으로 인해 한 달간 주식거래 정지되었다가 첫 거래일인 오늘 7%대 급락세 시현 중입니다. 지난달 보통주와 우선주 7주를 동일한 액면가의 주식 한 주로 병합하는 7대1 무상감자 결정을 공시한 금호산업은 거래 정지를 앞두고 급등락을 반복하는 불안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재거래일 첫날인 오늘 16,300원으로 출발해서 14,000원대까지 급락했다가 점차 낙폭을 줄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최근 금호그룹의 법적 분쟁과 관련하여 금호산업의 채무관계 우려 또한 악재로 보유하고 있는 금호산업은 이후에도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기에 급등락을 이용한 단기 매매로 대응하시는 전략이 유효해 보이겠습니다. 네, 오전장 업앤다운 상승 하락 종목 특징 종목 꼽아봤습니다. 한화투자증권 송도 IFEZ 지점 이대희 과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